그리고 갑자기 2시간 만에 먹고 있어요. 잠깐만. 왜 모유양이 줄었다는 느낌을 엄마가 느꼈냐고. 그거인 거예요. 텀을 2시간으로 좀 조정을 하긴 했는데. 아기의 먹이는 텀을? 네. 이게? 네. 일부러 줄였거든요. 토하니까. 근데 그러고 나서 원래 밤에 제가 3시간, 4시간까지도 텀을 뜯었는데 그저께 어제구나. 어제 그저께부터 한 2시간 반? 밤에도. 아기의 텀이 줄어서 엄마 모유양이 줄었다고 느낀 거예요? 네, 그거 하나랑 먹고 나면 제가 원래 배가 좀 불렀거든요. 네, 그건 없어졌어요. 배가 별로 안 불러 보여요. 배가 별로 안 불러 보인다. 시각적인 걸로? 네. 자, 그러면은 자 우리 팩트 체크는 항상 소변으로. 소변량이 줄었어요? 아니요. 자, 소변량이 안 줄었어, 그죠? 그러면은 우리 귀염둥이는 지금 며칠 차? 우리는 43일. 43일 차는 성장 급등기 정체기? 아, 그거 생각 안 했네요. 급등기. 자, 급등기는 스무터미? 짧아진다. 아, 저 제가 기억이 조정해가지고 짧아진 줄 알았거든요. 밤에도 그래가지고. 그러니까 밤에도 자주 먹고. 그렇지. 지금 딱 성장 급등기지. 그런데 그게 아기가 체중이 잘 늘었었잖아요. 그러면 약간 당겨 오기도 네. 해요. 당겨 온다고. 그러니까 아기가 그동안 체중이 잘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.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급등기 때는 엄마들이 흔히 무슨 생각을 한다고? 내가 전량이 줄었나 봐. 맞아. 내가 다 얘기는. 아니 까먹을 수 있죠. 애기 키우는 정신 하나도 없지. 그러니까 내 전량은 전혀 줄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아, 또 하나 더 있어요. 가슴 우결이 별로 없다. 왜 그럴까요? 많이 먹어서? 아니 애기가 많이 맞춰서. 애기가 네. 많이 먹어서도 그렇지만 엄마 과다분비였잖아 처음에. 네. 근데 이제는 애기가 그걸 싹 다 먹으니까 가슴이 편해진 거야. 지금은 그냥 둘 다 괜찮아요. 편하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? 좋긴 좋은데 갑자기 이러니까 네. 불안해. 갑자기 그랬어요. 갑자기 그러니까 불안할 수 있죠. 네 맞아요. 하지만 불안 요소는 일절 없다는 거. 요즘에도 개와요? 네. 근데 조금씩 자주 먹으니까 조금 덜하긴 해요. 덜하긴 해요. 그리고 네. 아마 그 사이에 그 모유 수유 자세가 많이 교정이 돼서 노력 많이 했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가스도 덜 먹고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소리는 아직 가끔 제가 갑자기 급히 확 빨개지면은 찹소리 플러스 꼴딱 숨치는 소리가 계속 있더라고요. 아, 그 갑자기 엄마가 유도를 뺄 때 아니면은 어떻게 할 때요? 그냥 먹고 있는데 이제 분기가 되면서 이게 말이 나오니까 제가 갑자기 빨리빨면서 찹찹 아니면 꼴딱꼴딱. 엄마가 뺄 때 유두를? 아니요, 뺄 때 말고. 그럼 먹다가? 먹다가 잘 먹고 있다가 천천히 먹고 있다가 가슴에 이렇게 핑 도는 느낌 나면서 많이 나올 때 네네 그때 순간? 그때 순간 얘기도 있고 뭐 제가 잘못 물리나서 보는 소리가 그냥 네. 아기 살짝 당겨서 소리 안 나게 해주고요. 네. 만약에 계속 소리 난다 그러면 유두 빼서 아무래도 뒤로 물리는 게 공기를 좀 덜 먹겠죠? 네. 또 뭐가 있었지? 또 궁금한 거 뭐 있어요? 지금은 일단 지금은 그렇게 잘 안심하고 우리가 모유가 줄었다고 사람 이제 엄마가 딱 느끼는 순간 갑자기 네. 확 불안해져. 나 이제 뭐 해야 되지? 유축해야 되나? 막 이런 생각이 들어. 근데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. 스트레스를 받으면 진짜 줄어. 그러니까 사실 줄었다는 거는 전혀 지금 없는 얘긴데 그냥 네. 아기가 이제 성장 급등기가 돼서 잘 먹고 자주 먹고 이래서 가슴이 가볍고 막 훌렁한 느낌 들고 시원한데 이거를 즐기지 못하면 안 돼요. 아우 나 가슴 너무 편하다. 맨날 가슴이 답답해갖고 맨날 차가 줄줄 흐르고 너무 괴로웠는데 아싸 이런 마음으로 기분 좋게 있어야 돼. 근데 급등기 치면 잠을 좀 잘 자요. 많이 자요 제가. 엄마 모유양이 많으니까 잘 먹고 잘 자는 거지. 하지만 긴 잠을 못 자잖아요. 자주. 네, 깊게는 안 자요. 내가 긴 잠을 못 잔다 그랬잖아.
네. 긴장을 못 짤 뿐 모유양이 많은 엄마의 아기들은 사실 뭐 이렇게 수면에 큰 트러블은 이렇게 많이 생기진 않아요. 배우는 거 빼고. 배우는 거 빼고. 네. 그리고 지난번에는 약간의 사실 조금의 과식도 있었을 거야.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들 수가 없어. 너무 말도 안 되게 늘어가지고 과식으로 인한 개운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워낙 먹성이 좋아서 뭐 지가 빠는데 우리가 어쩔 거야. 그러니까요. 그리고 개워내고 막 심각하게 우는 것도 아니고 개워내고 지금 또 편안하잖아요. 개워내는 사람인데 개우기까지는 좀 되게 힘들어. 여기까지는 그치. 몸 쓰면서 막 몸 비틀고 이러고 있죠. 네네. 잘 가고 있는데 뭘 걱정하는 거예요? 이렇게 없구만은. 네, 얼른 닦아줘요. 네, 좋은 하루 되세요. 네.